요런 식으로 꽃 꽂는 것처럼 이렇게 꽂아서 안녕하세요. 걸레바 프로젝트 곰손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송신기를 가지고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마이킹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송신기를 가지고 세팅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마이크 제조사들이요. 이 무선 장비의 송신기 셋업 모드로 들어가는 거는 손대기가 좀 어렵게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무선 마이크 송신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몸에 차는 경우가 많아요. 바디팩, 뭐 벨트팩이나 뭐 어떤 아니면 주머니에 넣거나 해서 몸에 차도록 만든 경우가 많은데 몸에 찼을 때는 이걸 찬 사람이 어디에 뭐 앉는다던가 기댄다던가 했을 때 버튼이 눌러져가지고 오작동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겉면에 버튼을 최소화하고 또 그 버튼을 바로 눌렀을 때 함부로 안에 이 세팅이 바뀌지 못하도록 해놓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지금 들고 있는 이 VON 송신기 UTX-B2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D11이나 뭐 D21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뭐 다른 제조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제나이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버튼이 이렇게 겉면에 없고 여기 이제 배터리 건전지를 넣을 수 있는 뚜껑이 있는데 그걸 열어야지 그 안에 버튼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전면에 보이는 거는 뮤트 스위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제나이저는 소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버튼이 셋 버튼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와 있긴 하지만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 거는 어테뉴에이트 센서 감도를 설정하는 거 말고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셋 버튼을 눌러도 지금의 설정을 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럼 실제 안에서 뭐 주파수를 변경하던가 하는 거는 세팅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전원을 끈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세팅 모드가 있죠. 세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른 상태로 전원을 켜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면서 세팅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 상태가 세팅 모드고요. 여기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때 셋 버튼을 누르면 다음 모드로, 다음 설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모드로 넘어갔을 때 여기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뭐 채널을 바꾼다던가 혹은 주파수를 변경한다던가 사용시간을 초기화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세팅을 바꾸고 나면 다시 전원을 껐다가 세트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로 켜면 변경된 세팅이 그때 적용이 됩니다. 자, 마이크 세팅 모드로는 그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이런 식으로 특정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송신기를 껐다가 켜면 그 모드로 진입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제나이저처럼 특정 뚜껑을 열었을 때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제나이저의 어떤 상위 제품들은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서 특정 버튼을 누르고 전원을 껐다 켜야 세팅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오작동으로 갑자기 변경된다거나 할 일은 훨씬 더 적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 무선 마이크, 핀 마이크의 위치. 자, 우선 이 핀 마이크, 핀 마이크라고도 하고 라발리에 마이크라고도 합니다. 네, 이 마이크를 이런 식으로 옷깃에 이렇게 클립으로 짚어서 소리를 내던가 아니면은 뭐 넥타이가 있다면 넥타이에 끼워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클립이라는 게 있는데요. 다음번에 한번 헤드클립 만드는 거를 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헤드클립에 이렇게 부착해서 이런 식으로 꽃 꽂는 것처럼 이렇게 꽂아서 공연 같은 데 보면은 살색 테이프로 이렇게 부착을 해서 뮤지컬이나 뭐 연극 공연 같은 데서 이렇게 많이 하죠. 이런 식으로 하고 혹은 여기 머리에 이렇게 내려오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소리를 충분히 받아요. 그리고 이 마이크를 선택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웬만하면 무지향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지향이 소리가 더 좋다라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물론 뭐 주변의 소리를 담는다던가 뭐 그 공간에 특정한 울림이 너무 좋아서 그 공간의 소리까지 다 담아야 될 경우에는 무지향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대부분 무선 마이크, 특히 핀 마이크, 라발리에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는 특정 대상의 소리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지향보다는
단일지향성 마이크를 사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런 단일지향성 마이크는 이 마이크 헤드가 위치하고 있는 이 방향, 이 방향의 소리를 위주로 담기 때문에 이 뒤쪽에 있는 소리는 캔슬된다든가 옆쪽에서 나온 소리는 작게 들리는 그런 장점이 있죠. 거기다가 공연용 무선 마이크가 아니라 이렇게 소니 V1처럼 방송용 무선 마이크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세팅을 할 수 없도록 이 표면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 녹음된 데이터를 들어보면은 훨씬 더 울림이 적게 녹음이 되도록 돼 있어요. 뭔가 노이즈 캔슬링은 아니지만 뭔가 울림을 적게 받도록 여기서 캔슬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로우 컷이 걸려있다든가 혹은 하이 컷이 걸려있다든가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똑같은 경우에 예전에 제가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제네이저 공연용 마이크하고 공연용 핀 마이크하고 이 소니 방송용 무선 마이크하고 동일한 위치에 똑같이 세팅을 해서 사운드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공연용 장비의 경우에는 소리 자체는 훨씬 더 자연스러운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울림도 같이 녹음이 되고 그 울림을 컨트롤하지 못하면은 그 경우에는 오히려 더 이 촬영에는 더 안 좋은 경우가 되겠죠. 인터뷰 같은 걸 사용할 때는 이런 V1이나 뭐 방송용으로 나온 제품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목소리를 담고 그 울림을 최소화하는 데는 이런 게 특화되어 있거든요. 대신에 자연스러운 소리는 아닙니다. 이게 그 완전 저음역 때는 다 깎여 있다든가 그런 게 디폴트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연이나 뭐 음악 같은 그런 일반적인 우리가 대화하는 음역대가 아닌 다른 주파수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런 걸 사용하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아니면 보조적인 장비로 사용을 하던가요. 이 송신기에서 설정할 수 있는 거는 주파수하고 감도 딱 두 가지 뿐입니다. 어테뉴에이트라고 되어 있는 감도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얘기하는 소리가 목소리가 가장 크게 음압이 가장 큰 소리가 나왔을 때 볼륨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가장 큰 소리, 가장 큰 음압이 갑자기 나왔을 때 그 소리가 찌그러지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가장 큰 소리를 기준으로 감도를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감도를 설정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톤에 맞춰서 볼륨을 설정하다 보면은 갑자기 큰 소리가 난다던가 했을 때 송신기 자체에서 소리가 찌그러져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테스트를 할 때 그 부분을 확실히 하시고 근데 현장 상황상 그럴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테뉴에이트를 늘려가지고 마이너스 뭐 9dB, 12dB 이렇게 해가지고 좀 소리를 작게 받아서 후반에서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다이나믹 레인지하고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작은 소리하고 큰 소리하고 차이가 큰 분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일정하게 계속 쫙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데 작은 소리를 얘기할 때는 정말 소근소근소근 이야기를 했다가 큰 소리를 낼 때는 소리를 질러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공연 같은 경우라면 그게 당연한 거지만 뭐 대사를 할 때 일반적인 작은 대사를 할 때하고 격앙된 상태에서 큰 대사를 하거나 노래의 클라이막스 부분을 부를 때는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런 다이나믹 레인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선 장비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마이크 자체, 이런 핀 마이크 자체를 아무리 고가의 마이크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송신기에서 받쳐주지 못한다면은 음질은 확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 송수신기를 왜 좋은 걸 써야 되는지, 그리고 좋은 거하고 저가 제품하고 차이는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